안녕하세요 파기 여러분, 헌터 파기요. 여러분, 오늘 뉴질랜드에서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포의 대상 바로 상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어를 잡을 때는 보통 남해 쪽에서 배를 타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해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상어거든요. 하지만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해변에서도 들어오고 요런 육지형 갯바위 위에서도 올라오고 어디에서나 이 상어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뉴질랜드 컨텐츠 대부 홀리코리아님이 또 상어를 잡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상어! 요새 아주 이상한 걸 밀고 계시는데 상어가 진짜 가능한가요? 쌉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쌉 가능하다고 쓰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하나요? 아침에 상어를 잡으려고 큰 생선을 잡아왔어요. 큰 생선을 통째로 바다에 던져가지고 상어를 유인할 거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상어가 피를 좋아하잖아요. 피 냄새가 딱 나면 사방 1km 안에 있는 상어가 그 냄새를 맡아요. 아, 그리고 덥소. 그러면 바늘 엄청 두꺼운 거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낚싯대인데 대부실이 잡는 낚싯대. 아~ 이것도 거의 뭐 참치를 잡을 수 있는 14,000짜리. 그리고 목줄은 150파운드. 와, 와유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상어를 잡아본 기록이 있으신가요? 2m 50짜리 잡았는데 뭐 증거 사진으로 이렇게 하나 남겨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어 낚시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어 낚시가 기다림 낚시예요. 미끼를 던져놓고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상어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는 저희들끼리 드론을 가져와서 드론 낚시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아주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상어 체배를 하기 전에 드론 낚시 체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빠둠입니다. 아, 드론 낚시를 평소에 굉장히 즐겨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집 앞바다가 드론 낚시 포인트인데 보통 반찬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집 앞에 가서 드론으로 물고기 따박따박 잡아오는데 오늘은 더 잘 되는 장소. 서쪽바다 뉴질랜드는 고기가 커요. 보통 하던 채비랑 오늘 약간 다르게 한 번에 많이 잡는 게 목표. 근데 보시면은 줄을 엄청나게 길게 해놨는데 이렇게 구려뽕을 달고 하나씩 채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몇 개를 하셨나요, 이렇게? 바늘 10개, 목줄을 130파운드, 가지 목줄을 40파운드, 원줄을 합사 60파운드, 800m. 800m요? 드론이 이 줄을 가지고 800m를 날아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주는 역할인가요? 그렇죠. 드론 원투 낚시.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800m까지 갔는데 전동릴이 아닌 이상 끌어당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전동릴을 끌어내는데 와이프가 너 운동하라 생각하고서 이따 한번 감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 드론인데 DJI라고 드론계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요거를 달아가지고 가서 떨구는 드론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또 헬퍼 형님. 아, 지금 바빠. 이거 뭐예요? 정어리예요? 정어리. 보통 여기에 뭐 무나요, 그럼 드론 낚시에? 삼동하고 카와이 고등어과. 아, 트래벌레 가끔. 성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킹피쉬. 아, 킹피쉬가 우리나라 부실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상어 채비를 우리 홀리코리아님이 하고 계신데, 와, 이거 연어 같다 약간 생긴 게. 이게 뉴질랜드 카와이라는 고등어과 생선이에요. 와, 아침에 이게 잡아온 거거든요. 엄청 크네요, 고등어치고. 이거 한 육자 되죠, 육자. 맛있나요? 맛있죠. 오늘은 상어를 위해서 밑에 피가 쭉쭉 떨어지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호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살몬이라고 불러요. 호주 연어. 뉴질랜드에서는 카와이라고 부릅니다. 카와이. 카와이. 자, 이제 이거를 투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던지다가 이게. 오! 홀리코리아님, 여기 앞까지 상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와. 조스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상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상어를 또 불러오기 위해서 앞에다가 상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미끼들을 계속해서 투척을 해줄 거예요. 아. 그럼 저희는 여기다 계속 버릴 고기들을 좀 잡아보시죠. 하기 전에 드론 낚시 날리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헬퍼 형님 역시, 우리 형님은 항상 쭈그려만 계셔. 허리 나가봤어. 애가 셋인데 허리 나가도 돼요, 이제. 된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어리는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실 같은 거 있죠. 이걸로 칭칭칭 감아서 미끼를 고정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낚싯대 릴 보시면은 어마무지하게 크거든요. 800m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짱짱하게 해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론을 날려본다고 합니다. 장력 테스트. 이게 뭐 텐션이 걸리면 또.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은 몇 미터 날릴 계획이요? 최소 500m 이상? 최대한 원줄을 다 푸는 걸 목표로 하겠소. 왜 가자. 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화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올라왔습니다. 오, 자, 갈매기 꺼져. 와, 줄줄이 지금 쫙 하고 있습니다. 오, 장관이다 이거. 저기 서포터 있는 역시 서포터 해주시고 계시고. 날아간다. 간다. 우와. 줄이 지금 계속 쭉 가고 있는 거예요. 텐션이 딱 지면서. 아, 이렇게? 안 떨어졌어.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우와. 이야. 이제 드론 이름 있나요, 혹시? 빠도미. 빠돌이로 합시다. 와, 이게 수동으로 탁 해도 드론이 바닥으로 안 가라는 게 신기해요. 온다!
와, 갈매기가 계속 싸우네. 얼른 와, 빠돌아. 갈매기가 신기해서 그랬대요, 신기해서. 와. 뉴질랜드에는 워낙 자원이 많아가지고 홍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붙어있는 거 싹 다 홍합이에요. 저거를 그린 홍합이라고 해가지고 저거를 부셔서 미끼로 달아서 던지면은 물고기가 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크다, 홍합이. 홍합 엄청 커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조그마한 홍합들이 붙어있는데 여기는 해안가에도 그냥 다 큽니다. 이 정도면 진짜 홍합탕 끓여야 되는데. 야, 이거 괜찮아요? 우리 홍합 컨텐츠 하나 할까? 저기 큰 홍합. 어디? 저기 큰 홍합. 니가 가시오. 자, 요거를 이제 깨 부셔볼게요. 야, 어디 가오리? 가오리 어디? 여기 앞에 앞에 앞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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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엄청 큰데? 우와.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어, 먹고 있다. 우와. 여기 그냥 해변에서 가오리가 지나가다니. 아, 그냥 지나갔어. 그냥 지나갔죠.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가오리. 저는 지금 드론으로. 우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 가오리 보이시죠 여러분? 사이즈는 손두껑만 합니다 진짜로. 자, 우리는 빨리 구멍시기랑 해보시죠. 구멍시기다. 여기요 홍합 있죠. 바로 껴보도록 할게요. 아, 저 다리 사이 개더럽네 저거. 그래. 어, 야, 가오리, 가오리 맞춰. 가오리 잡히면 어떻게 해? 가오리 잡히면 놔줘야죠. 왜냐면 가오리 컨텐츠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지요. 작은 가오리 잡아서 먹을 겁니다. 큰 것도 잡고. 자, 여러분 홍합을 했는데 홍합이 너무 잘 으스러져가지고 정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론 날씨를 던지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한 450m 남은 것 같거든요. 어때요? 다음 감아볼래요? 어, 저 한번 감아볼래요. 다음 로추. 아, 삼각대에 딱 장착해주고. 그렇지요. 어, 어때? 맛있어. 아우, 야. 아, 근데 아직 파닥거림이나 그런 느낌은 아예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만약에 물었으면 손맛이 있습니까? 들었어. 이거의 단점은 손맛을 오래 봐야. 손맛 한 시간 본다고 합니다. 교대할 사람. 잠시 교체. 우와, 이거 바늘 10개 달아서 온 거야. 겁나 무겁네. 겁나 무겁다니까요. 자, 온다, 온다, 온다. 아, 쬐는 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봤어? 뭐 봤어? 봤어, 봤어. 있네. 이거 어떻게 랜딩합니까, 이거? 아, 이렇게. 아, 언제 또 이렇게 왔어? 아니, 분명히. 아, 나 뭐 꼬리를 봤어요. 빠졌다. 아,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약간 꼬리가 부실 꼬리처럼 있었거든요. 삼동 꼬리 아니었던 것 같고 색깔도 검했어요. 트레발리 같아요, 트레발리. 자, 여러분 다시 지금 드론 날렸거든요. 자, 여러분 저렇게 지금 드론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던져볼게요. 왜 모았다 모았대요. 저기 와, 뭐야 뭐야.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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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었어요? 약 치고 나왔거든요. 상어 간 다음에 다시 저 참돔으로. 저 참돔 왔어요. 참돔 뭐야. 어, 이리 와, 나. 아직. 오, 홀리 코리아. 홀리 코리아. 자, 우리 진짜 다 쓰레기게 저기 쓸쓸해. 왔어, 왔어. 와, 상어예요. 우와, 드래플링 거 봐. 우와, 우와, 미쳤어. 상어 아니 가오리 둘 중 하나죠. 이게 진짜 이러고 계속 싸움해야 됩니다. 우와, 와 미쳤어. 진짜 미쳤다. 와. 가오리, 가오리. 상어, 상어. 깨졌어요. 가오리라고? 와, 어마무시하다, 진짜. 와, 이거 말이 안 나오네. 이거 힘싸움이죠, 이거는. 그럼 이게 체력. 어, 딸려온다, 딸려온다. 한번 누가 텐. 저 한 번 올려. 체제. 우와. 어때, 어때? 안 움직여. 올려. 우와. 올려. 와, 대박. 올려. 미쳤어요. 말이 안 돼. 어, 파이팅 벨.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헌터 짱. 어, 다시 나가네. 와, 와. 어때, 다 왔어? 님이 다 빠졌어, 내가. 선수 교체할 사람. 선수 교체! 교차 낚시. 와, 여러분, 미쳤어요. 부었어, 부었어. 보여요, 형님? 가오리. 가오리. 손만 오져버립니다, 이거. 미쳤죠? 사탕이 찢어진 것 같다. 더 웃긴 거는, 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가오리 지금 몇 마리가 몰려있어, 지금. 저, 한 마리 더 있어. 자, 지금 드론으로 보고 있거든요. 가오리가 지금 세 마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한대 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홀리 코리아. 와, 저기 오고 있거든요. 와, 지금 보시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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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목줄이 터져버렸어, 이게. 아, 터졌습니다, 여러분. 아,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안 돼, 일로 와. 가오리 목 지쳐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터질 수도 있어요? 종종 터지는데 앞에가 따개비도 있고 조개류가 많기 때문에 아. 마지막 앞에서, 와. 아, 진짜 깜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한 마리 잡게.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아까운데 오늘 대상어종이 가오리가 아니라 상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가오리 컨텐츠가 남아있어서 그때 잡아서 저거도 먹어보고 일단 얼굴이라도 본 게 어디예요. 진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해변에 이렇게 가오리가 있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여기는 천혜의 환경입니다. 와, 진짜 와. 치고 나가는 게 상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와, 힘은 한 1.5m짜리 상어였는데 아쉽게도 가오리여서. 아, 그래도 낚싯대 힘세하고 파워를 보여드려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아, 허리 허리야. 내 인생 손맛이었어요 진짜. 아참그리고 만약에 오늘 상어를 실패하면은 내일 오전에 다른 포인트로 가서 다시 도전할 겁니다. 상어는 꼭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론 낚시에 입질로 왔습니다. 입질이 아니라 저거 물었네. 오, 야야야야. 자, 드론 낚시로 드디어. 우와. 있어요? 퀸지. 오, 빠도미 렛츠고. 제발 카와이만 아니길. 제발 람돔. 올라와요.
예? 네? 상어 같아. 거짓말. 바로 상어 흔들리네. 아, 너무 바람 주지 마세요. 저희 속상해집니다. 뭘까? 참돔도 아닌 것 같아요? 참돔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진맥을 한번 잡아볼게. 진맥? 딱 잡아보면. 아, 상어네, 상어. 아~ 자, 저기 오고 있거든요. 카와이네, 카와이. 카와이에요? 카와이! 자, 여러분, 카와이 잡혔습니다. 카와이. 자, 카와이로 들어왔는데, 카와이가 잡혔습니다. 거의 저렇게 저 사이코패스 카와이라거든요. 저거 이제 쟁여뒀다가 상어 낚시할 때 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캠핑강우님이 아까 저희가 초반에 드론 낚시로 멀리 날렸다가 잡아서 오는데 끊어왔잖아요. 그게 상어라고 추측을 하시거든요. 왜 상어라고 추측을 하시죠? 바늘 있는 부위가 터진 게 아니라 목줄이 그냥 잘렸어. 아, 입으로 자른. 네, 꼬리를 봤을 때. 어, 맞아요. 처음에 상어 꼬리 아니면 트래블리 같았는데, 트래블리는 이가 없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구나. 할 수가 없거든. 어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전. 형님이 잡으면은 형님이 뉴질랜드 넘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야, 보고 있니? 너네 아버지 내가 뉴질랜드 넘버원으로 만들어줄게. 꼭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갈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지금은 간조거든요. 간조 때는 물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아까 가오리를 걸었던 요체비는 사실 희망이 없다 그러고, 저기 멀리더니 드론 낚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온다 온다. 대발 상어이길 해주세요! 상어에 대해 손바가지를 이거. 제발. 오, 야. 상어 같아, 상어 같아. 상어 같아요? 아, 제발. 평소 여기 뉴질랜드 분들은 낚시를 할 때 상어가 오면은 그냥 불청객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잘 잡기 힘들기 때문에 진짜 상어였으면 좋겠다. 카와이 세 마리일 것 같아. 아, 와이프 전동이 이제 타더라.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어. 어때요? 무거워요? 어우, 무겁네. 오와! 아무 아니어도 무조건 큰 거 올라왔어. 카와이 세 마리 있으면 어색해요. 아. 안 치는데? 안 치면. 안 치면 상어예요? 안 치면 상어요. 안 치면 상어래. 빨리 드론 낚시로 상어를 잡는다고. 이거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어, 폴리코리아도 못 잡는 상어를. 이틀 만에 사람이 변했어요. 야, 가만히 있으니까 치네. 안 돼. 뭐야, 뭐야. 몇 마리 잡혔다. 몇 마리다, 몇 마리. 몇 마리죠? 자, 올라옵니다. 참돔이다. 아, 까비. 자, 참돔. 오, 참돔 사이즈 봐라. 오. 사이즈 너무 좋다. 마지막 참돔. 4자 되네. 4자. 4자 조금 넘을 것 같고, 이건 한 3자 될 것 같고. 정갱이는 한 33, 4 될 것 같습니다. 에이, 뭐 정갱이가 이렇게 커? 우리나라에서 슈퍼정갱이라고 하잖아요. 야, 슈퍼정갱이. 어. 상어 빼고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자, 드론 낚시 한번 더 날려볼게요. 자, 가라, 마지막 드론. 렛츠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형님, 힘 많이 쓰는데요? 오, 야, 야, 야. 달려오다가 다른 게 물었을 수도 있어. 제발, 주디 아빠. 오, 와. 어, 터졌죠? 터졌지. 상어 100%다 100%. 100%예요? 하루 종일 추측만 하네. 원줄이 날라갔어. 원줄이 날라가면 안 되는 거야. 내일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와도 성공을 할 수 있고 없고가 틀립니다, 여러분. 우선 내일 봐요. 나타나. 자, 여러분, 상어 낚시 이틀차 포인트는 옮겨놨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정말 좋은 게 일단 발판이 너무 좋고 뷰도 끝내줍니다. 현재 여기에 상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투 낚시랑 드론 낚시로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바로 초회랑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미끼 걸린 거 이거 누가 버리고 와가지고 아가리가 걸렸어요. 자, 기다려 임마. 형님. 어. 마술쇼 키운다면서요. 심지어 뭐지 그래. 아이고, 어이구, 뺐다 뺐다. 자, 날렸어요 형님. 자, 이거 이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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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킬킬 달리는 순간 독수리로 변할 거야 이제. 잘 가. 형님 손 어때요? 아 그래도 악력이 좀 세네 임마. 침묻히고 갔네. 미끼가 이거였네. 문어 이거 낚시 끝나고 여드를 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뒷자리는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동물들이 막 죽거든요. 그래도 그 갈매기가 무사해서 다행이고 분량 뽑아줘서 진짜 다행이에요. 자, 형님 던져주세요. 플라이어래. 이렇게 가까이 던져도 상어들이 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보니 초창원님은 물레방아라고 하는 낚시인데 대로 하나하나 던져놓고 낚시를 빼고 줄만 가지고 하는 그런 낚시입니다. 이따 던지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 가만히 원투 낚시 던지다고 합니다. 플라이어. 다치면서 끊어졌어. 손 다쳤어요? 아니 여기 다치면서. 아, 다시 초창원님은 물레방아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던져놓고 박아두고 거구나. 이렇게 고기가 물자녀? 네. 아 소리 때문에 바로 자다가 달려오시네요. 비둘기 들고. 드론 낚시도 다시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어 잡아와.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낚싯대가 설치가 됐거든요. 자 이제 롬나 대기. 오오오 드론 입질 났다. 잡혀있는데요 이거? 어 입질이야 입질 입질. 오 제발 상어 제발. 그럼 확실히 잠돔이겠다. 선수 교체. 오요 작아요? 작아 작아.
올라오네. 야, 온다. 세 마리? 뭐야? 줄줄이 올라오고 있어. 세 마리. 아. 시간 작아 보였는데 앞에서 힘쓰더라고요. 손맛 좋았겠어. 아, 손맛 좋습니다. 자, 뭐 사이즈 뭐 나쁘지 않아요. 드론 낚시 진짜 좋네. 낚시는 드론 낚시. 자, 여러분, 카와이는 미끼로 쓰고 나머지 참돔은 이제 빠돔이님이 챙겨가실 겁니다. 자, 드론 낚시로 다시 날려줄게요. 자, 여러분, 입질 옵니다. 역시 드론 낚시 입질이 오고 있어요. 자, 까마이어님이 걷어줄 겁니다. 어우, 자세 보소.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드론 못 이긴다, 이거. 그죠? 캐스팅 한 거는 다 말뚝이요. 이 옌병을 놓으면 드론 맞지. 질투로 가면 어떻게 해요, 형님? 그럼 안 돼. 한국 가서 드론 한 대 사. 방금 멋있다고 하길래 제가 똥 싸고 왔다. 아까 그래 기고 봐. 위에를 똥으로 감네. 오, 힘쓴다. 야, 놓치면 안 돼요, 형님. 누워. 쉬면 안 돼요. 진짜 상어 아니에요? 제발 영상 끝내줘, 컨텐츠. 덩어리들 옵니다, 지금. 어, 난리친다. 아까랑 똑같네. 카와이 한 마리, 참돔 두 마리. 여러분, 아까 영상 쓰는 거 아닙니다. 아, 더 크다. 참돔 더 크다. 야, 이거 세트 뭐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 똑같은 게 나오네. 자, 여러분, 이거 싹 다 킵해줄게요. 자, 여러분, 저랑 까망이님이 잠깐 숙소에 갔다 왔거든요. 그 사이에 초짜이님이 녹화 버튼 누르고 나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데. 어, 브라더! 됐어? 걸음걸이 봐라. 아, 뭔데요? 물레방아의 자존심이지, 이것이. 에어, 뭐야. 트레발리 여러분, 셋째 날에 제가 한번 잡았었잖아요. 헬, 와! 와, 제가 잡은 게 5자였거든요. 이게 더 크다. 진짜. 와. 여기서도 보기 힘든 사이즈야. 야, 물레방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네. 낚시 쎄빠지게 할 거 없어. 그냥 던져놓고 놀다가 끌고 가면 땡기면 이런 거 나와. 우리 목표는 야. 상어니까 이건 방생했어. 상어 빼고 다 나온다, 진짜. 자, 여러분, 상어 낚시는 오늘 물때가 안 맞아서 여기까지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원래 배를 타기로 했는데 내일 날씨가 안 좋아서 배를 못 타거든요. 자, 그래서 상어가 많이 나온다 해변에 가가지고 그 해변에서 상어 3차 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오늘 상어 낚시 3일차 왔습니다. 오늘은 제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북동쪽 끝으로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기가 막힌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상어 제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지? 뭐 핀 본 것 같은데? 부시리. 부시리에요? 부시리가 거기할 때 한번 갔어요. 아, 부시리 잡아서 부시리 믿겠을까? 좋은데요? 부시리가 근데 매다가 넘을 거예요. 와, 폴리코리아님 부시리 기록이 어떻게 되나요? 땅에서 하면 143. 배는요? 배는 152. 와, 랜드 사이즈로 한국 사이즈로면 더 크지. 저기다 한 10cm에서 15cm 더 해야 돼. 아, 한국은 끝까지 재는데 뉴질랜드는 꼬리 안쪽까지 딱 재거든. 아, 사이즈. 그렇게 해서 금지 체장이 75cm. 한국 사이즈로 거의 80에서 85cm는 돼야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라 그래요. 자, 그럼 지금 홀리코리아님은 부시리를 타겟으로 해보신다고 하는데 그 채비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부시리 잡는 파핑. 와, 캐스팅! 와, 저렇게 바바바 감아주면 부시리가 와가지고 덮치면 따라와. 어, 따라왔어. 된다. 오, 육지 보일링이 있다니. 보일링이라는 게 큰 물고기 들어오면 작은 물고기들이 브르르 하면서 큰 물고기를 라이징하고 이런 거를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오, 따라. 이야, this is New Zealand. 자, 왔습니다. 카와이네, 카와이. 이야. 뒤에 부시리가 따라왔는데 얘가 먼저 와서 물었어. 아, 자, 여러분, 요거는 상어 몇개로 쓸게요. 네. 자, 여러분, 방금 한 대에서 상어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다른 상어가 많이 나온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상어를 꼬실 녀석들입니다. 요걸로 상어를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저쪽에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어, 뭐 있다. 자, 바마마마 뜁니다, 저기. 자,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아, 카와이. 진짜 큰데요, 카와이. 우와. 자, 여러분, 결국 여기서도 상어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저희가 배를 탑니다. 그 배 위에서 상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진짜 이 컨텐츠 끝내고 싶어요. 제발 리발. 내일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상어 낚시 마지막 배를 타러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리발. Can I catch shark? Maybe. 어, thank you. 자, 여러분, 한장 반 달려가지고 상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어를 잡을 미끼를 끼고 있습니다. 오징어랑 숭어 이런 거를 끼는데 여기가 거의 수심이 200m거든요. 자,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응원단들이 왔네. 상어 응원단. 그래, 4일차 상어다 이래기들아. 상어를 잡을 미끼를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전동릴인데 크기 엄청나죠. 이거를 쥐 풀어주면 쫙 내려갑니다. 거의 300m 내려갈 거예요. 오, 입질. 오케이. 왔어. 아, 아니죠. 야, 진짜 간보나. 다시 대기 중입니다. 오야야. 오야, 이거 물었다. 왔어. 홀리코리아. 야, 꼽으신다. 우와, 릴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우와, 이게 뭐야? 지금 아직 220이에요. 우와, 이게 힘 못 쓰는 거 봐. 전동이라고 물고기랑 지금 싸우고 있어. 보시죠. 풀렸다가 다시 220. 진짜 크다. 제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발 안 터지게. 아까 220이었는데 지금 222이에요. 계속 파이팅 하는 거예요. 얘가 드랙 풀고 나가고 다시 감고. 이거 전동이 없으면 안 되겠다. 아예. 자, 근데 이렇게 전동릴로 반복을 하면서 힘을 빼주면은 슬슬 감깁니다. 218. 줄은 안 끊어져요. 안 터져요. 왜냐면 얘가 힘을 쓰면 드랙이 풀리도록 지금
해놨어. 아 그래서 네. 끝나질 수가 없는 네. 거구나. 이거는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과연 뭘까. 와 이거 가슴 설렌다. 어... 와 이거 진짜 개설레. 형님 이거 진짜 가슴 너무 형님 이거 편지 이제 좀 올라온다. 힘이 좀 빠졌나봐. 아, 이거 벨트를 차야 아프지가 않습니다. 물고기 끌어올릴 때. 이게 텐션을 놓치면 안 돼. 계속 가면 안 돼. 아~ 안 그래요. 얘가 바늘을 빼버린대요. 아, 갑자기 긴장되네. 곧 40m. 자, 로슈. 어, 이거. 자, 10m, 10m. 올라오네, 올라오네. 밑에 보인다. 자, 왔어. 자, 이제 가모, 가모. 자. 샥. 샥, 오, 나이스, 샥스. 미쳤어요. 나이스. 우와, 좋습니다. 우와, 상어. 야, 대박이다. 나왔습니다. 상어. 결국 나왔습니다. 막 이런 심해의 상어가 다니는구나. 선장님이 이거 전부 다 손질해서 바로 준대. 위험하니까. 아, 우와, 미쳤다. 심해에서 올라왔습니다. 심해에서. 우와, 진짜. 우와. 자 일단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제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머리를 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상어를 드디어 홀리코리아. 우와. 와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와. 자 여러분 이제 상어를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크기는 대략 한 2m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m 그죠? 정도. 자 이제 상어 내장을 던져주니까 쟤네들이 와 난리 났어요. 먹는다고. 다 살이야 이거는. 와 다 연골이라. 그러네. 이 상어가 연골 어류이기 때문에 이게 다 그냥 살이라고 합니다. 오오 이렇게 피를 빼는구나. 이게 저희가 손질을 하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장님이 해주신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질도 못해. 절대 손질 못해요. 이게 슥슥해서 쉬워 보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상어의 그 약간 암모니아 향 나지 않아요? 많이 나. 자 상어는 아이스박스에 넣어줄게요. 닫아버려. 참고로 여러분 뉴질랜드에서는 이렇게 상어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잡아서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들고 놔줄 사람들은 놔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요 상어는요 수심 300m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와도 얘네가 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급하게 수압을 견디다 보니까 내장들이 상하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고기들이. 자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한번 스테이크 만들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래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진짜 풀려주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용왕님. 자 여러분 이렇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요 상어를 잘라봤습니다. 상어 꼬리 쪽만 진짜 살짝 잘랐는데 저희가 잡은 상어가 대충 2m 가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자 근데 요것도 사실 지금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희는 얇게 네 조각만 내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홀리코리아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지인분들이랑 드신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요 정도만 잘라서 얇게 네 조각에서 맛만 봅시다. 어때요? 좋습니다. 라사 사무라이. 우와 이거 야, 미쳤다. 우와 미쳤죠. 요거는 아이스박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자 얘를 한 요 정도 굵기로 얇게 라사 사무라이. 라사 사무라이. 라사 사무라이. 라사 사무라이. 갑자기 어디서 왔어. 자 이렇게 네 조각인데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제 요거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어떻게 벗겨요 홀리코리아님? 아 네. 아 네. 런수교체. 자 이렇게 딱 했잖아. 아 손으로는 안 돼요?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안 되네. 네. 칼로 해야 되는구나. 오, 와 이거 결 보세요. 자, 여러분 요 상어살이 진짜 겉에 약간 소고기처럼 마블링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참치살이랑도 비슷하고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회로 먹어도 기가 막힐 것 같긴 합니다. 냄새가 나. 암모니아 냄새. 어? 아까는 많이 났는데 여기서 안 나네. 안 나죠? 껍질에서 냄새나? 아 여기도 안 나. 여기. 아 그래 손질이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 소금을 또 살짝 쳐줘야 되거든요. 자, 이 로건 뿌릴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솜을 잡는데 사실 정확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끝났습니다. 오 상남자. 아 진짜로 형님. 아이 참. 뭐 맞는 거야? 아니 와서 보세요. 요거, 안 됐잖아. 요거 빼고 안 됐잖아. 두 개만 한 거잖아요. 두 개 올라갔다. 수고, 두 개. 뒷면은 구우면서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팬이에요? 와. 우와. 저렇게 딱 했으면 내려봐서 그리고 바로 파파파. 빠이. 빠이야까지. 아 진짜 미치겠네. 하나 둘 셋 빠이야. 자 바로 옆에 내리고 하나 둘 셋 빠이야. 어 가서 없나 봐. 던져 던져. 아 형님. 아 옛날 개그 이거. 아니 진짜 웃긴 게 첫날 진짜 점잖았는데 지금 성훈아 편집해라. 자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은 기름 딱 한 다음에 어노노노노노노 요 정도만 딱 해줍니다. 야, 수평 안 맞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개꼴 보기시다 진짜. 자 이렇게 달궈주면은 수평 좀 맞출까? 아 역시 뭐 해야 되라고 하면 바로 나타나요. 됐나? 성훈아 이거 선행한 거 편집해라.
우와. 오, 소리. 우와. 야,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나요? 전혀 안 나. 와, 신기하다. 아까 앉아있는데 계속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니까. 냄새는 껍데기에서 만나요. 아, 왜 껍데기에서 나는 거예요? 껍데기 암모니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질문을 하셨네요, 형님. 날카로운 질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빨리 사과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암모니아 냄새 왔다가. 우와. 살이 결이 있네, 상어가. 그러니까, 결이 있네요, 이렇게. 상어 드셔봤어요? 그럼요, 많이 먹어봤어요. 드셔봤으면서 사태질 하세요. 아니, 이렇게 했다고.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죄송합니다. 와, 진짜 스테이크 굽는 것 같습니다. 진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진짜 좋아. 완전 그냥 생선 냄새 나는데요? 약간 고기 냄새도 나는데? 오우,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피크닉 온 것 같아. 이야, 진짜 예술입니다. 상어를 잡아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스테이크로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천국이요, 천국. 보통 상어 드실 때 어떻게 드셔요? 저희는 밀가루 반죽이 펴서 튀겨서. 튀겨 먹어요? 피쉬앤칩스라고. 피쉬앤칩스 상어로예요? 네, 이걸로 많이 합니다. 와, 자, 다 됐습니다. 하나씩. 역시. 야, 역시. 형님, 친구 왜 이렇게 빨라요? 마이 브라더잖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아유, 예쁘다, 예쁘다. 그냥 가운데 놓아도 예쁘다. 여러분 여기 싹 이렇게 놓고 끝날라라 야채. 그리고 데리야끼 소스가 또 있어야지요. 데리야끼 소스를 형님 약간 느낌 있게 쫙 이렇게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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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됐나 이 정도면? 자, 한번 드시죠. 드시죠. 빠더미님이 한번 드셔보실 겁니다. 추배. 무금으로 가네, 르브. 어때요? 신선한 맛이다. 신선한 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아,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오.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끝에 아까 거기가 되게 소고기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자, 제가 사서 먹어볼게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뷰 딱 보고. 추배. 추배. 진짜 맛있네. 암모니아 향 하나도 안 나고. 야, 진짜 맛있다. 현이 이거만 먹어보세요. 죽어 갔네. 1타입 2, 루즈고, 매부적고, 마당 쓸고, 죽고, 돈. 박스 돈. 성우를 편집해라. 드셔보세요, 형님. 뭔가 먹어본 듯한 뭐라고 표현해야지? 맛있어 일단. 야야야 얘 떠졌다. 얘 떠졌어. 이거 쓰리드. 여기 잘 주네. 자, 저도 데리야끼만 딱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이거 뭐라 그래야지? 너무 부드러워요. 속이 뻑뻑할 것 같은데 안에가 되게 부드러워요. 닭다리 느낌도 살짝 나고 육고기 느낌이 많이 나네. 육고기 느낌이 셉니다. 자, 이번에 데리야끼 소스도 없이 요 상어만 딱 들고 먹어볼게요. 그래. 초베르. 진짜 맛있다. 이거 피치앤칩스 하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비계 반 육고기 반 섞어 놓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어. 와. 자, 여러분 암모니아 냄새 나서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뉴질랜드 와서 솔직히 맛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상어 자체 살이 너무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 와가지고 자연산 상어를 야생에서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살면서 해보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진짜 천국이고요. 다음 영상도 있고 다다음 영상도 있고 아마 영상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눈이 좀 충혈돼 있거든요. 뉴질랜드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충혈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영.